그리고 측면으로 곧바로 연결됐습니다. 자, 안쪽 넣어주는 네. 과정. 자, 뒤쪽 있어요. 김소희. 하지만 슈팅으로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어, 지금 오. PK가 선언됐습니다. 네. 자, 어떤 장면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우선 이 장면에서 이예은, 아, 박예나 선수의 손에 맞은 것 같은. 자, 박예나 선수의 왼손에 맞았나요? 어, 일단은 가장 유력한 상황은 그 상황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네, 달려가는 김소희 선수와 박예나 선수의 경합 과정에서 왼손인지 혹은 오른손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PK를 준비하는 김소희. 골문에는 권혜미 골키퍼. 김소희. 네. 막아냈습니다. 권혜미. 오, 권혜미 네. 선수. 자,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권혜미 골키퍼가 먼저 발이 나왔다는 판정이었고요. 그대로 된 수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소희. 김소희 슛! 네, 또 한 번! 아! 아하! 결국 들어갔습니다. 김소희 첫 득점. 아, 정말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 코스도 정확하게 그대로 슈팅을 시도하면서 결국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권혜미 골키퍼에게는 너무나 아쉬운 순간이고요. 그리고 김소희 선수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조금 어려웠지만 네. 결국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어, 저는 처음에 권혜미 선수가 또 한 번 막아낸 네. 줄 알았어요. 자, 시청자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해줘야 돼요. 네. 집중해요, 맨투맨. 반도영. 지수. 크로스 올라갑니다. 네! 골! 동점골! 아, 지금은 와, 이 헤딩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네. 아, 지금 남경민 선수로 제가 보였는데요. 네네. 정말 멋진 환상적인 아, 헤더골이 나왔습니다. 네, 확실히 이 남경민 선수의 헤더 이것이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네. 사실은 이 경기 플레이를 하는 도중에서는 많은 부분 이렇게 헤더를 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시기 이 세트피스에서 결국 득점을 만들어낸 건 남경민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권혜연 해설위원과 제가 이 남경민 선수의 헤더를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이 장면, 아, 아 지금 볼이 남경민 선수의 위치보다 더 뒤쪽으로 왔는데 저 헤더가 가능합니까? 아, 정말 멋진 헤더. 아, 네. 뒤로 점프를 하면서 방향만 바꿔놓는 아주 좋은 헤더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헤더는 이제 류지수 골키퍼도 참 반응하기가 어려운 슛이었어요. 그렇죠. 순간 잘 봤는데요. 좋아요. 패스는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김우리 한 차례 접어놓고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오른쪽 들어갑니다!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2-1 다시 한번 리드하는 서울시청! 아, 지금 네 다시 봐야 알겠지만 네. 오, 정말 이 스피드를 살린 이 김우리 선수에게 갔던 이 공 정말 장찬 선수의 패스가 기가 막혔거든요. 그것을 또 정확하게 크로스까지 연결시켜주는 아주 좋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즌 득점 장면에서 참 골이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에 아, 들어가는 장면들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 장면 그만큼 각도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유영아 선수가 돌려놓는 이 과정 너무나 완벽했어요. 김우리 선수의 크로스 완벽했고요. 네, 정말 김우리 선수가 이 정확하게 보고 크로스를 올려줬거든요. 다시 볼까요? 이 장면. 와, 네. 자, 지금은 한아름 선수의 움직임을 봤을 때 한아름 선수도 아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아웃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도 있지만 네. 정말 이 지금은 저 정도로 각도가 틀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유영아 선수의 정말